안녕하세요. 베스러플입니다. 네, 오늘은 파워 디렉터 테마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편집 항목 아래 보시면 상단에 플러그인이라는 이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두 번째 줄에 테마 디자이너라고 나옵니다. 네, 테마 디자이너는 우리가 동영상 편집을 할때 앞에 타이틀 소개할 때 활용해 볼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하나씩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선택을 하실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이 하나만 나오고요. 이 부분에 체크를 하면은 전체가 다 체크가 됩니다. 전체가 체크가 되면은 한꺼번에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단에 뜬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지금 다 불러와졌는데요. 지금 첫 번째 여기에다가 끌어다가 놓겠습니다. 네, 본인이 원하는 사진들 또는 동영상을 미디어로 가져오기 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좀 대입을 하면 좋겠죠? 네, 이렇게 됐고요.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 여기는 지금 이미 파워 디렉터가 제공하는 사진들인데 제가 좀 임의적으로 또 다른 거를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상단에 이 테마가 보이시죠? 예, 이 테마를 다 사진을 대입해서 이렇게 좀 넣어주면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면은 테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도 해볼까요? 두 번째. 사진을 다 넣었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타이틀 설정도 할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요. 식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자, 플레이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이게 좀 연속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서.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미리 보기 창에서. 네. 가을, 국화, 축제. 이런 식으로 지금 제목이 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좀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테마도 좀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그 테마를 한 종류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좀 섞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네, 여기만 체크를 하고요. 를 해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각각 다른 테마 디자인들이 이제 이렇게 좀 선택이 되었죠.
여기에서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테마로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또 테마에 들어가서 여기 하나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이 됐죠? 네, 이렇게 좀 순서를 좀 바꿀 수도 있어요. 마우스를 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딱 끌어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사진을 또 올려보겠습니다. 이쪽에 또 사진을 끌어다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끌어다 놨는데요. 네, 이제 보이시죠? 네,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씩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묶어서 만들 때는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네, 그럼 만들어진 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마가 다른 세 가지 종류로 네, 세 가지 종류 테마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테마 디자이너를 좀 활용해 보시면은 편집할 때 그 사진만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추려서 타이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사진이 굉장히 많을 때 하나하나 보통 전환룸을 사용해서 하는데 그럴 때 좀 힘들기 때문에 네, 이렇게 테마 디자이너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사진만 넣었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테마가 네, 동영상 편집이 된 게 보이시죠? 네, 이게 타이틀이라고 내 타이틀이라 나오는데 예. 그 부분만 원하는 문구로 수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용자 테스트. 네, 수정을 할 때는 다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 테마 디자이너가 열리면 타임라인에서 선택한 컨텐츠에 대한 편집 내용이 초기화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다시 예를 누르면 네, 다시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 돌아갑니다. 네, 첫 번째 이렇게 1번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내 타이틀을 계속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이쪽에도 클릭을 하시면
네. 또 타이틀이 나오죠. 하나만 이제 바꾸면 되겠네요. 예, 지금 제가 문구를 아무거나 넣었는데 인물 사진이나 다양한 어떤 의미 있는 사진들이라면 그에 맞는 이름이라든가 네, 그런 어떤 추억에 관련된 그런 문구를 넣어도 되겠죠. 네, 이렇게 다 고쳤으면 이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돌려보겠습니다. 네, 벌써 제목이 바뀌신 게 보이시죠? 예. 네, 여기서 음악도 기본적으로 무료 음악도 지금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음악도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전 지금 파워디렉터 365일 버전으로 하고 있는데 365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예, 무료 음악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끝났는데요. 네, 굉장히 멋있죠. 네, 간단하게 네, 여기에서 더 원하시는 거를 조금 더 더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령 네, 여기에다가 제목을 좀 넣으면 좋겠죠. 사용자 지정의 자막을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그대로 쓰셔서 글씨만 바꾸셔도 되고요. 효과 같은 것도 자막을 두 번 클릭을 하시면 자막 형태를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계속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눌러보고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테마 디자이너로 이렇게 동영상 편집을 한 다음에 자막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조금 더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써볼까요? 네. 자, 이거를 위로 올리고. 네, 액션팩에 있는 불꽃놀이인데, 이거를 좀 군데군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런 액션팩은 이런 트랙, 여기 2번이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네모, 이 트랙에만 넣을 수 있거든요. 요런 트랙, 3번, 요 트랙. 네, 여기다가 넣으시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불꽃을 넣었거든요. 예, 불꽃이 지금, 네, 불꽃 액션이 나오죠. 네, 입자룸인데 네, 조금 더 멋있죠.
만약에 날씨 입자름도 있어요. 날씨 입자름 같은 경우 무슨 구름 같은 안개 같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안개가 꼈네요. 이건 스노우플레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눈 내리는 듯한. 네, 이렇게 테마 디자인을 간단하게 만들고 이런 입자룸이나 비디오 오버레이 네, 이런 곳에서 다양하게 좀 골라서 좀 써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그 비디오 오버레이 보시면 여행이라는 게 또 있는데 네,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넣고요. 네, 뭔가 좀 지나간 게 보이시죠? 좀 어울리는 걸로 좀 골라서 넣으면은, 좀 비디오가 조금 더 퀄리티가 이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넣어보겠습니다. 네, 좀 뜬금없지만 네, 이것저것 좀 자동으로 테마 디자인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자룸에서 액션팩, 이 불꽃놀이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써봤고요. 네, 제목도 좀 넣고 네, 이렇게 해서 동영상 편집을 좀 더 편리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좀 간단하게 이렇게 동영상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파워 디렉터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테마 디자이너를 통해서 간단하게 동영상 편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영상 만드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